마음의 바이러스 극복 명상. 복잡했습니다. 고요하면 불안하고 조용해지면 마치 살아있지 않다고 느꼈기에 늘 그 공간을 적어도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허전함과 죄책감을 느낄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 마음이 멈추고 싶다고 할 때,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멈추면 남들에게 뒤처진다고 못난 내가 될까봐 두려운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와 마주해야 하는 홀로 지내며 침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나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곰팡이가 쓸고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그러한 내면의 공간을 무기력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문득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다가가서 닦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니 나는 어느새 먼지와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닦아내다 보니 조금씩 활기가 생겨나고 그곳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싶다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게 된 상황들,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에 저항하고 미워하던 나의 마음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악취가 나던 그 모든 것들을 닦아내다 보니 닦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닦아내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다정한 공간인데 돌보지 않다 보니 원래 모습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의 본래 모습을 만나며 나는 나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감정들이 바이러스처럼 나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어쩌면 착각인 것 같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점점 궁지로 내몰면서 나는 갈 곳을 잃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거절하면서 나를 상처 주었구나. 어쩌면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그 정도로 대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맑고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안에 부정의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큰 힘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긍정적일 때 나는 나에 대한 존중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나를 감염시키려고 하는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서도 그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지혜로 가득합니다.